블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도 70. 녹색 시내 잘 가고 있는데. 에이, 여기에서 서 있던 차가 하나, 둘. 제가 수도 70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우회전하면서 제일 바깥차로 한 거고 2차로까지 쫓아와서. 야, 여기로 갔다가 버스 있으면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옳지. 너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다가. 옳지. 이때 출발. 옳지. 2번 사고. 저 100대 빵이야 옳겠죠? 그죠? 저 100대 빵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항소를 기각한다? 그럼 1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1심에서 뭐라고 했길래? 자, 상대차가 먼저 우회전을 시작했고, 교차로, 바로 앞 4차로에, 아, 버스가 있었다. 버스 있으면 버스 피해서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럼 조심해서 운전했어야지. 85대 15다. 아니, 3차로 미어있었잖아, 버스 옆에. 근데 2차로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 차가 먼저 우회전했다. 나 시속 7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법원에서는 블박차에게 15% 있다고 그랬습니다. 1심도 85대 15. 항소심도 85대 15.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유, 이제 보나 마나죠? 보나 마나. 일부 판사가 아니라 전부 판사. 아니, 예? 전부 판사가 아니라 다수 판사? 이번엔 어떤 홀일까, 짝일까요? 홀이 많을까요? 짝이 많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정상대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 정상대로 하는데. 아이코, 블박차는 1차로도 좌회전, 2차로도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2차로 좌회전합니다. 유도선 따라 정상대로 잘 갔어요. 잘 가서. 근데 여기 차가 오네요? 차가 오더니. 아이고. 요차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오네요. 이번 사고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고. 제가요, 저는 저런 사고일 때, 100대 빵 하는 판사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도 트럭도 이렇게 갔고요. 또, 요차 때문에 요차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나한테 우선권 있지만, 혹시 빵? 예, 빵? 그래서, 한10 내지 20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우, 저는 홀짝에서 많이 당해봐갖고, 3차로에 흰색차서 있어서 그 차를 피해 2차로까지 들어올 것에 비해서 빵! 못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속도를 줄였더라면, 양보했더라면, 우선권이 들어 양보했더라면, 그런 판결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블박차도 10 내지 20 있어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차량은 원고는 좌회전 시내에 맞춰서 정상 좌회전했다. 좌회전 거의 마치고 직진으로 진입할 무렵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3차로 가야 되는데 2차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그 차는 3차로 갔어야지. 대우회전했다. 그래서 원고 차에 블박차에 옆을 때렸다. 그리고 블박차는 속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빠르지 않았다. 예측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100대 빵이다. 아, 이렇게 정상적인 판결이, 이렇게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판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홀짝, 홀짝, 홀짝. 제가 100대 빵이 옳아 보입니다만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법원에 가서 판결받으면 어떻게 될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100대 빵이 맞죠. 100대 빵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판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또 호리일까요? 짝일까요? 자, 과연 어떤 판결인지요? 예, 호리일까요? 짝일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회전해요, 블록차. 다시 처음부터. 직접 시대 좌회전, 제한속도 60. 쭉 가는데, 자, 가는데, 3대차 1차로까지 따라와서 때렸어요. 저 2차로, 2차로, 두개 차로잖아요? 근데 1차로 때렸습니다. 이거는 100대 빵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100대 빵, 상대는 100대 빵 인정 못 한대요. 그러면서 상대 90대 10은 돼야 된대요. 판사가 강제 조정했습니다. 100대 빵 나왔어요. 상대가 이의 신청했어요. 그때 판결에서 90대 10이 나왔대요. 으흐. 우리 보험사는 아예 10%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재요. 네, 10% 차이가 3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항소하지 말자 그런대요. 항소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항소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소해 달라고 그러세요. 예, 항소해 달라고 그러세요. 해 달라고 그러세요. 상대는 2차로 회전했어야 되죠. 1차로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블록차 옆을 때렸습니다. 블록차가 신호에 따라 1차로 가는 게 잘못이 아니죠. 꼭 100대 빵 맞으세요. 항소. 우여곡절 끝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다. 한편 상대 운전자는 2차로 갔을 때 1차로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옆을 들이받았다. 먼저 좌회전한 후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늦게 우회전해오는 차가 쫓아와서 때릴 것을 대비할 의무는 없다. 100대 빵이다. 아이고,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2심에서 90대 10이었다가 항소심에서 100대 빵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아, 참, 이게 신기해 보여요. 이번에 어떤 상황일까요? 가겠습니다. 블박차 좌회전합니다. 1차로 좌회전해요. 좌회전했는데 좌회전해서 어디로 가나요? 차로가 앞에서 사고 나는군요. 앞에서 목격 차량이네요. 블박차는 목격 차량이네요. 요차 사고 당하네요. 쭉 가면서 1, 2, 3차로 중에 2차로로 들어가는데 쫓아와서 때립니다. 쫓아와서 때렸어요. 1차로, 2차로, 3차로. 요차는 3차로 가야 되는데, 요차가 2차로 들어오는 걸 쫓아서 때렸습니다. 잘못이 있을까요? 블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소송에서 80대 20 나왔대요, 1심에서. 블박차한테 20번 잘못이 있대요. 과연 제가 잘못이 있나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블박차가 왜 1차로는 안 들어갔어? 왜 2차로 들어왔어? 그래서 항소 기각된다고 됐다는 보여드리려고 불렀는데 항소 기각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아, 80대 10, 80대 10 맞다. 80대 10 맞다. 아까 보신 게 80대 20이랍니다. 왜 1차로로 좌회전하지 않고 왜 2차로 들어갔느냐? 그래서 블박차한테도 20번 잘못이 있답니다.
근데요, 상대 차는 비보호 우회전이죠. 그리고 좌회전한 차는 1차로 갈지 2차로 갈지, 그것은 선택일 뿐이죠. 그리고 상대 차가 여기가 이 넓은 길에서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일지, 여기는 오로지 1차로만 좌회전이야. 2차로는 좌회전한 차가 없어. 그러니까 나 2차로는 내가 들어가도 돼. 그래서 2차로까지 들어갔을까요? 아니, 여기서 좌회전,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2차로,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직좌차로. 그 2차로 들어온 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80대 20이랍니다. 1심, 2심 똑같이 80대 20이랍니다.